어우,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는데 왜 이렇게 둘이서 안 나가고 그랬어? 이거 봐 자기야, 얘 나중에 수면회가 이렇게 나고 원래 수면회 이만해도 있어. 나중에 수면회들이 다 나오네. 기다렸어야 되는데. 초짜 농부 조금씩 오늘의 할 일. 멕시코 감자밭 잡초 제거하기. 보름 동안 내내 잡초 뽑고 싹 안 나온데 이식하고 있어요. 일찍 심어놓은 곳에 빨리 잡초를 제거했어야 하는데요. 일정이 바빠서 늦게 하다 보니 풀이 너무 많이 자랐네요. 잡초 제거는 농사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 같아요. 잡초가 작을 때 빨리 뽑아줘야 하는 건 아는데요. 늦어져서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. 못 참고 나는 저쪽에 못 참고 다시 이식했어. 야, 여기 다섯 개 난 거 어떻게 해? 지나가는 길에 옆에 이식해서 봅니다. 어? 있다. 어? 나온다. 나오잖아.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게 이게 나올까봐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럼 놔두고. 그럼 오늘 고구마는 물을 주지 마? 이 사람 말로는 고구마 감자는 물 주지 말라는데. 아니 근데 매년 키워봤으니까 그렇게 키웠다는 얘긴데. 꽃은 따주래. 꽃만 다 따주래. 이거 넘어가는 거 괜찮대. 그래? 아니야. 아니 상관없어. 그럼 괜찮은데 대신 꽃은 따주라는데. 이따가 꽃만 잘라 자기야. 그거 칼 갖다가, 아니 다리 갖다 잘라야 되나? 감자 꽃? 손에 딸 만큼 닦고. 저기 자란 애들이 보라색. 근데 여기 흙이 왜 이렇게 축축해? 이슬이 좋다고 그렇지. 흙이, 흙이 다 축축해? 비운 것처럼? 왔었니? 일산은 아닌데 여기는 온 거 아니야? 또 비 오는 중인데 지금?
주지 말란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경력자 말을 들어야지. 풀만 뽑으면 2시간이면 하겠지? 찾았다, 풀 사이에서. 예. 여기 나오면 여기 하나만 숨어주라. 어, 얘 하나만 뽑으면 안 돼? 뽑아도 돼. 여기 다, 이건 뽑으려면 다 뽑아야 돼. 이거 얘는 아예 써버리네. 그럼 아예 다 뽑아버려야 돼. 뽑아줘야 돼. 얘들을 다 뽑고. 어? 이건 뭐야? 터지네. 아이고. 나오겠지? 이쪽에 날파리 꼬이는 이유가 뭐야? 여기 작년에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를 해놨나 봐. 아, 여기도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. 다 뽑아야겠다. 아, 이것 때문에 이게 풀 뽑는 것도 때가 있는데. 아, 다 나왔네, 씨. 이걸 어떻게 불러? 정말 사다 놓은 거 쓰라고.
저쪽 밭에 써야지. 아, 이것도 세 개인데 하나 뽑았으면 좋겠는데. 지금 물 주잖아. 거기도 그래? 거기는 물 줬어. 내 그저께 줬잖아, 거기. 그저께 거기 뽑고 나서 거기 이식을 다 했거든? 그러면서 물 줬지.